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트위니의 천영석 대표입니다. 트위니는 창업한 지 이제 7년 차에 접어들어서 스타트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기술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사업화 단계에 있는 회사입니다. 트위니가 만드는 로봇은 자율주행 로봇 나르고 그리고 대상추적 로봇 따르고가 있습니다. 나르고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이동시키는데 활용되는 로봇입니다. 따르고는 앞에 있는 대상을 인식하고 다른 대상들이 있더라도 그 대상의 특징을 인식해서 따라가는 기술을 가진 로봇입니다. 자율주행 로봇 시장은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고 가격 경쟁력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니즈가 있어 왔어요. 컨베이어 벨트나 AGV나 지게차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운반하는데 이미 활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향후에는 공장 창고 외에 새로운 시장들이 많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류센터의 물류를 이동하는 데 쓰였던 거를 전문 물류라고 한다 그러면 배달이나 이런 곳은 생활 물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생활 물류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분리수거도 갖다 버리고 상가에 가서 물건도 사오고 중고물품 거래도 직접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상할 수 없는 용도로도 많이 활용이 결국에는 될 거예요. 그래서 훨씬 큰 시장이 열릴 거고요. 이렇게 새로 시작되는 시장에서 어느 나라의 어떤 기업이 선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트위니일 거라고 확신을. 자율주행 로봇을 만드는 많은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기술 요소가 자기 위치 추정입니다. 로봇이 시작 지점에서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인식해야 되고 목적지로 가는 동안에 계속 자기 위가 어디 있는지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트위니는 이런 자기 위치 추정에 가장 강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와 실외 자율주행 기술을 동시에 보유해가지고 다양한 곳에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위니는 기술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기술력은 최고인데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획을 좀 더 강화하고 디자인을 강화해가지고 조금 시장에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로봇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기업 가치는 이미 작년에 1000억 원을 넘어섰었고 유니콘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작년 매출이 30억 원대였고 올해 매출이 100억 원은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빠르게 매출은 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가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즐거움을 약간 뒤로 하고 즐겨야 될 때 즐기지 못한 아쉬움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생활했던 게 창업했을 때도 도움이 여러 가지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카툰사로 입대를 해서 일을 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군대 때 좋은 기억도 있고 안 좋은 기억도 있고요. 중소벤처기업 진흥단에서 일을 하면서 입사를 할 때는 저는 좋았어요. 공공기관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좋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고민 없이 그냥 따라서 입사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 공공기관하고 그렇게 어울리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새벽에 잠 못 자고 깨어가지고 고민했던 적이 굉장히 많아요. 아, 내가 60살이 되었을 때 회사를 나올 때가 되었을 때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런 시기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들 있을 때 형이 창업 제안을 했었어요. 천호수 대표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세계 최고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는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수록 정말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트윈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더 의지를 하고 있죠. 자본금을 1억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회사를 설립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나서 정말 빠르게 퇴사를 하고 창업을 했는데 그때 당장 끌어들일 수 있는 제 유동성 1000만 원을 먼저 놓고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나머지 9000만 원까지 조달을 해가지고 1억 원을 만들었고요.
같이 창업한 저희 천옥수 대표님은 공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못 가져오셨지만 머리를 가지고 오셨죠. 그만둘 때 주변 가족들이 걱정이나 이런 망설임 이런 거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네가 하면 뭘 해도 잘할 거다. 그런데 한 명이 좀 강하게 반대를 했었는데 저희 아내가 반대를 했었거든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으니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아, 저 장인어른한테 쌍둥이 형인 천홍석 대표는 일단 전공은 전기전자고요. 석박사를 하면서 자율주행 로봇 연구를 했어요. 저는 경영학과를 나와서 중진공에 있을 때 기금운용 재무관리 업무를 오래 했었거든요. 전공 분야가 서로 달라서 회사에 필요한 역량을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고요. 회사 관리나 재무적인 이런 부분은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획이나 미래 전략적인 부분은 천옥수 대표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완전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망설이신 것 같은데 뭐 하시려고. 아, 근데 저희가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완전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망설여지더라고요.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의견이 일치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양보합니다. 이때까지 살아온 과정을 봤을 때 판단을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한 명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의견 조율을 해야겠지만 천홍석 대표 따라서 뭐 손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회사를 운영하시면서도 되게 예상 못한 게 벌어질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금이 바닥나고 집에서 돈을 다 끌어다가 쓴 데다가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나 가족들이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예상됐던 거고 계획했던 거라서 그렇게 힘들다라고 생각을 안 했고 창업 이후로는 줄곧 좀 좋은 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ESFJA가 나왔었습니다. 낙관적인 성격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 사업을 하는 데는 낙관적인 성격이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는 초기일수록 대표이사의 판단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갑시다. 갔다가 아니네 내려옵시다. 이렇게 하고 다른 길 찾아가고 이랬던 적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획, 계획,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이 분석하고 더 계획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에 따라 조직이 움직여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작년에 저희가 기획조정본부라는 걸 만들고 계획하고 기획하는 인력에 능력 있는 인력들을 많이 배치를 했어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판단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과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고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부분은 갖추고 또 스타트업답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접목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트윈이 조직 문화를 얘기할 때 시작점은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을 할 때 느꼈던 게 기계가 아닌데 이렇게 일을 해야 돼? 라는 생각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 잠재력이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자가 시작점이었고요. 그래서 이 자유를 누리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책임 그리고 소통 세 가지가 저희 문화의 중요한 부분인데 직원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거는 자율 출퇴근제입니다. 거기에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일을 편하게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꼰대야라고 시작을 하고 이거를 어떻게 없앨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저도 이제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아빠들 입장에서 굉장히 편한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소통이라는 얘기는 사실 저도 이제 이전에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전 조직에 대비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구나 이런 데에서 많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있으니까 최대한 좋게 얘기해 주시지 않겠어요? 무서운 회사일수록 잘 말해 줄걸요? 제가 창업자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 계획을 잘 세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업이 성공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준비와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행히 일을 하면서 배운 부분을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고 개발적인 거는 다른 동업자가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미리 경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회계적인 부분,
우리 제품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해서 미리 준비한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그러면 한 10년이 지나도 준비를 못 할걸요.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서를 만들다 보면 사업계획서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최소한의 고민은 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탄탄한 사업계획서 만드는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초기에 사업계획서를 만들면 나의 아이디어가 외부에 노출될까 해서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많은 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조언을 많이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무리 많아도 한정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을 머리를 약간 빌려가지고 그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 로봇을 가장 잘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을 할 겁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가장 가고 싶은 회사, 행복한 직장, 이런 회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성공하십시오. 정말 힘든 거고 인생을 걸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전동문 할 거예요. 경력차 오는데 내 이름은 다 관심 있어. 근데 나는 되게 나쁜 사람이야. 형님 말씀하셨는데 오지 않으시고 고따구로 갈 거면 일찍 집에 가든가. 일도 열심히 하고 자료도 잘 만들고 태도도 좋은데 쓰레기바신 꼴이 많네. 사실 나 때는 내 입장장이 온라인? 그래 이래 일을 해야지. 내일부터 부장해. 젊음을 부사를 이 다 내한테 좋은 거지 뭐. 안 그래요? 무슨 얘기 하는데? Money rap.